조금 젊은 층 분들이 근실내 탈모가 일어났겠죠.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는 뭐 20대, 30대, 40대 이 정도 분들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. 엑스톡스는 어떤 연령대에 효과가 좋나요? 어떤 연령대라기보다는 탈모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해서 예를 들면 뭐 20살 때부터 탈모가 있으셨는데 70대에 치료를 하러 오셨다 이런 분들보다는 예를 들면 뭐 40살이신데 뭐 37살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효과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근실내 탈모가 일어난 분들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조금 젊은 층 분들이 근실내 탈모가 일어났겠죠.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는 뭐 20대, 30대, 40대 이 정도 분들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50대, 60대 분들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. 하지만 탈모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 분들도 효과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50, 60대 분들보다는 20, 30대 분들의 탈모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효과가 좀 더 좋다고 굳이 나이대를 특정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모가 일어나면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기가 판단되기 어려우시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제일 좋거든요.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